일단 핸들만 보면 누가 보면 스포츠카인 줄 알겠어요. 핸들 디자인 진짜 인정. 아 근데 이제 좀 열받는 게 지금 GV80보다 승차감이 좋네. 쇼피도 다음으로 이런 거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? 그지? 어 진짜로? 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. 5천만 원대 뭐 이 정도 가격대로 차 사라가면 어떤 거 사겠어요? 그랜저? 그랜저밖에 생각이 안 나 요즘에. 아 그 정도밖에? 근데 만약에 그 가격대로 수입차를 사라 그러면은? 할 수 있는 거 있어? 애매하지. 아... 그 돈으로 국산차를 사라 그러면 뭔가 풀 옵션에 괜찮은 걸 살 수가 있는데 그 돈으로 수입차를 사라 그러면 뭔가 용의 꼬리가 된 느낌? 왜냐면요 5-6천대로 수입차를 사잖아요. 그러면은 막 옵션도 다 빠지고 뭔가 깡통 느낌에 빠땅한 게 막 떠오르지 않아요. 하지만 그 모든 거를 충족할 만한 정말 그랜저를 살 돈이면 살 수 있는 수입차 오. 드디어 오늘 갖고 왔습니다. 이제 그 BMW X1이라고 풀체인지가 됐어요. 드디어 3세대 모델이 나왔는데 제가 이전 BMW는 X5 5시리즈 뭐 이런 거 요 밑에 버전들은 솔직히 다 너무 못생겼어. 특히 이전 2세대 X1은 진짜 못생겼었거든요. 근데 얘가 황홀탈퇴를 해버렸네. 또 외관적으로도 너무 이쁜데요. 여러분들 옵션이 기가 막힙니다. 마사지를 해줘. 얘가? 마사지를 해줘요. 이 조그만 차가 여러분들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없는 옵션이 없어요. 그리고 가격도 아주 착해졌습니다. 일단은 5천 한 후반에서 6천 초반까지 가는데 그래서 오늘 이 BMW X1 20i 4기통 가솔린 모델이거든요. 아 오늘 이 차를 한번 살펴보시고 야 나 국산차 에메아가 살 돈이면 진짜로 이 차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세요.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릴이랑 이런 게 이제 다 각지게 바뀌었어요. 이전 같은 경우는 X5 이하로는 다 뭔가 둥글둥글한 느낌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각지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요즘 BMW 같다. 이 그릴이 그렇게 커진 것은 아닌데 이 차 크기랑 너무 알맞아요. 아 그리고 이 그릴에 이렇게 하나하나 이 디테일 들어간 게 이게 굉장히 이뻐지지 않았어요? 이게 여러분들 멀리서도 되게 잘 보여요.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이 X1을 봤을 때 나 순간 뭔가 축소된 X5? 그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. 아 오늘 가져온 차가 이제 X1 20i M 패키지라 그래서 6,300만 원대거든요. 그런데 X라인으로 가잖아요. 그러면은 5천 후반에 살 수가 있어요. 또 근데 아쉽게도 아직 그 사륜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. 그리고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색상이거든요. 이게 요크 그린이라는 색상인데 솔직히 저는 화이트, 블랙 지긋지긋했잖아요. 아 근데 요 색상이 요 조그만 차체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아 이제 요번부터는 다 이제 풀 LED로 들어간대요. 요쪽이 요 완전 요 기역자 모양 있잖아요. 요게 요즘 그 BMW가 좀 내세우는 것 같더라고요. 뭔가 포르쉐 동그란 눈빛 같이. 하지만 요긴 또 이제 반대로 니은자로 딱 만들어놔가지고 X라인으로 고르면 또 요런 느낌이 아니거든요. 요걸 보고 X라인은 못 살 것 같아. 무조건 요걸 봤으면 바로 M 패키지로 가야 돼요. 요 라인하고 저 그릴하고 합쳐지니까 2세대의 X1은 진짜 잊어도 될 것 같아요. 아 요번 3세대가요 2세대에 비해서 55mm가 더 길어졌고 넓이도 15mm가 더 넓어졌어요. 높이도 42mm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휠베이스가 22mm가 늘어났거든요. 그러니까 실내 공간까지도 엄청 커지고 전체적으로 이걸 다 이제 패밀리카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됐습니다. 휠은 역시 BMW가 진짜 좀 이게 좀 세련되게 잘 만드는 것 같긴 해. 그래서 요 M 패키지 휠이 딱 들어가 있거든요. 19인치로. 이게 X라인은 18인치로 들어오죠. 18인치로 들어갑니다. 그러면은 근데 이거 실제로 보신 분들은 다 M 패키지로 계약하겠네요. 아무래도 스포티한 거 원하시면 다 M 패키지로. 그러면은 이거 계약률이 X라인이 많아요? M 패키지가 많아요?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게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M 패키지를 좀 더 선호해 주시고 여성분들은 네. 상관없이 다 찾아주고 계십니다. 아 그리고 요쪽까지도 이제 M 패키지는 다 블랙으로 들어가요. 그리고 요쪽 손잡이랑 이런 것도 이제 다 뭔가 전기차스럽게 나왔어요. 사실 X1이 이제 iX1이라고 전기차도 나와요. 전기차를 살 때는 뭔가 작은 차를 사람들이 좀 많이 찾거든요. 근데 요거 전기차도 좀 너무 기대가 돼요. 오 과연 용의 꼬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용의 몸통까지 올라오게 될 것인지. 와 이거 실내 다 바뀌었네요 완전히. 풀체인지 됐습니다. 야 이거 실내 보고 다 이쁘다고 하겠어요. 생각보다 많이 조화들 해주셔가지고 네. 계약률이 엄청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. 아 그리고 이쪽이 전기차를 주력으로 내려고 했네. 여기 I라고 들어갔네 딱 그죠? 네 맞습니다. 한 번에 손잡이로 I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. 이쪽 손잡이랑 이런 데가 세련되게 좀 잘 만들어줬어요. 원래 이런 거 원래 그냥 그 뭐냐 하이파이. 아, 그죠 하이파이. 맨날 와이파이라고 했는데 그런 스피커 들어가지 않나요 원래는?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네. 이 하이파이 하만카돈이라고 지금 써져 있는데 네. 하만카돈이랑 하이파이 중간 등급이라 보시면 되세요. 아 요건요? 네. 뭔가 문을 열었을 때 여기 메이커 스피커 하나 들어가 있으면 또 난리 나거든요. 또 아 내가 뭔가 좋은 차 타고 있구나 이런 느낌? 전
당연히 우레탄이 들어갔을 줄 알았거든요. 우레탄이 아니네? 이게 무슨 가죽이에요? 센세테 가죽이라고 BMW가 보통 네. 마감 처리가 거의 다 가죽으로 돼 있어서 네. 이런 마감 부분도 아마 만족하실 것 같아요. 저는 이게 이 정도 급이면 무조건 우레탄일 줄 알았어요. 이거 거의 막내 꼬마급이잖아요, 이거. BMW SUV 중에서도. 여러분들, 일단 문짝도 굉장히 잘 만들어놨습니다. 근데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도이치 대치전차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희수 주임이라고 합니다. 처음 등장하신 거 아니에요? 맞습니다. 근데 이 차가 진짜로 지금 차 나오자마자 지금 갖고 나오신 거라면서요? 어제 들어오고 네. 오늘 바로 가지고 왔습니다. 출고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? 다음 달부터 출고될 예정이고 지금까지는 한 대도 출고되지 않은 차량입니다. 일단 이 차가 해외 시승기밖에 없더라고요. 일단 시동을 한번 걸어보고 4기통이어도 가솔린은 조용하긴 하구나. 이렇게 다 바뀌어서 나오거든요. 이제 앞으로 키가 이건 괜찮네. 이제 앞으로 그 BMW가 그 페이스리프트나 이제 플릿체인지가 되면 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. 커브드로. 제가 얼마나 많이 욕했습니까. BMW 진짜 실내 좀 바꿔라, 디자인 좀 바꿔라, 지긋지긋해 죽겠다. 근데 이제는 그 아우디로 좀 넘겨야겠다. 이제 아우디로 좀 바꿀게요. BMW가 정신 차리기 시작했어요. 당연히 위급의 X3급은 이거보다 더 길고 커요.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작긴 한데 일단 이쪽 바뀐 게 너무나 마음에 들고요. 다 터치로 바뀌었네요, 이쪽이. 그냥 컴퓨터네, 컴퓨터. 여기 그냥 어플 들어가듯이 핸드폰 무선 충전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내가 운전하다가도 메시지가 오거나 뭐가 왔을 때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. 여기 안 보이면은 잘 안 넣게 되는 거 알죠? 그런데 요거는 진짜 좀 잘해 놨어요. 그리고 이게 충전이 됐다는 표시. 그리고 요쪽이 이제 브릿지가 돼 있어요. 요게 이제 전기차에서나 볼 수 있잖아요. 수납 공간 많다. 하지만 요 팔걸이 공간이 그 대신 사라졌네. 그리고 핸들이 대박입니다. 핸들 디자인도 너무 마음에 들고, 뭐 핸들 열선도 다 들어가 있고, 일단 요게 반자율 주행까지 다 들어가 있고,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,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들어가 있어요? 네. 진강 현실 부분도 소급 적용되어 있어요. 진강 현실까지 나온다고요? 네네. 핸들을 또 진짜 너무 강력하게 만들어놨네요. 4기통이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부스트까지 할 수 있는 버튼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. 일단 핸들만 보면 누가 보면 스포츠카인 줄 알겠어요. 핸들 디자인은 진짜 인정. 그리고 엄청 두꺼워요. 그리고 앞으로 이제 BMW 나올 차들은 기어봉이 다 없어지고 요걸로 나온다고 해요. 딸깍딸깍이로. 딸깍. 피 어디 갔지? 여기다 피. 이런 식으로. 근데 살짝 좀 손이 심심할 수 있을 것 같아. 전기차에 적응하라는 거야, 이게. 비상깜빡이까지 다 여기 있네. 여러분들, 이제 불이 한번 켜봤는데, 이게 밤에 보이면 장난 아니거든요. 라이트도 다 바뀌었잖아요. 네, 요번에 어댑티브 헤드라이트로 변경되면서 차량을 네. 인식해서 각도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게끔 변경되었습니다. 여러분들, 입체적으로 진짜 좀 잘 만들었어요. 사실 요급에서는 BMW나 벤츠나 아우디나 솔직히 다 좀 되게 별로였거든요, 저는. 요쪽이 너무 이쁘게 변하지 않았어요? 역시 막 이 튀어나온 이 각도랑 이게 뭔가 3D? 3D적인 느낌을 받았고, 내 앞모습 칭찬할 때가 아니었다. 와, 이 뒷모습을 이렇게 바꿔놨어요?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훨씬 더 이쁘게 바뀌었고, 이쪽도 다 이제 LED로 들어가게 돼요. 얼핏 여기에 뭔가 배기구가 있어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어요. 이게 디자인으로만 만들어 놓은 거죠, 이쪽은? 네, 맞습니다. 저쪽에 수도꼭지 있네. 네, 맞습니다. 여기서 이제 물 틀어가지고 물 나오게끔. 요거는 M패키지라고요? 블랙인 거죠? 네. X라인은 여기 또 크롬 들어가고. 맞습니다. 이거는 여러분, 무조건 M패키지로 가야 될 것 같고, 과연 이게 이제 또 패밀리카로 쓸 때. 자동? 나 이거 수동이면 실망할 뻔했지. 요 정도 트렁크 공간이고, 만약에 앞에 의자를 접으려면 여기 뒤에선 접는 게 없네요. 네, 앞에서 네. 각도 조작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요 차는 이렇게 뭐 캠핑 차박 이런 거는 좀 힘들고, 이렇게 짐을 그래도 생각보다 좀 많이 넣을 수는 있어요. 그리고 요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 짐 넘어오거나 물건 꺼낼 때는 편해요. 밑에 공간도 장난 아니다. 요거 떼서 다녀서 여기다 물건 실어도 되는 거잖아요. 뗄 순 없고 예전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던 그런 자리라 보시면 되세요. 요쪽에도 물건을 다 넣을 수가 있네요. 네. 요 밑에 공간이 더 큰 것 같아. 이번에 좀 만족스러운데? 요쪽 디테일 뭐야? 이 테일램프 진짜 잘 나왔어요. 여기가 진짜 저는 신의 한 수 같아요. 앞모습 그릴 바뀐 것도 이뻤는데 요쪽 라인이 진짜 이 젊은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게끔. 그리고 특히 우리 여성분들도 맨날 벤츠 삼각별 하다가도 이 차 보면은 생각이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. 사실 이게 전 세대 비해서 차가 좀 커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곤 했지만 이 차 크기면은 어딜 가서 주차를 하거나 뭐 좁은 골목 다니거나 이럴 때 또 운전이 굉장히 편하거든요. 하지만 이런 차 탈 때 맨날 뒷좌석, 막상 뒷좌석 앉아보니까 이건 사람 못하겠다, 짐 공간이다 이럴 때가 많았는데 진짜 기대한다. 진짜 차 커지긴 커졌구나. 여유 있구나. 생각보다 시트가 편해요. 견인골이 아니에요. 이건 좀 아쉽긴 한데 이걸로 이제 시트 리클라이닝이 돼요. 사실 이제 내가 뭐 그랜저 살 돈이면 이걸 사라 했는데 그랜저는 이렇게 버튼으로 다 되긴 하잖아요. 용의 꼬리까지는 아니고요. 용의 그래도 엉덩이까지는 올라왔다. 그리고 그 해외 리뷰 보니까
외국 거는 이거 의자 앞뒤로 왔다 갔다도 되던데요? 이건 없네요, 버튼이? 지금은 아직 없는데 네. 추후에 또 들어갈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. 아, 그럼 뒷좌석은 현재 이게 고정인 거죠? 네, 맞습니다. 근데 그래도 좀 나쁘지 않아요. 패밀리카로 쓰실 분들 있죠? 그런 분들도 이거 딱 돼요. 여기다 카시트 싣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. 이거 출퇴근용으로도 그냥 써도 될 것 같고 나 혼자 탈 때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도시락이 잠깐 요거는 진짜 기대 안 했어요. 근데 요 정도 공간이면은 진짜 나쁘지가 않은 것 같고요. 요 개방감이 여기 파노라마 선로프가 들어가 있는데요. 그래도 요 차체 크기에 맞게 여기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개방감이 확 있어요. 아니 근데 운전석 의자가 구물질이야. 운전석 의자가 보디빌더예요. 무슨 어깨 넓이 봐. 이게 요즘에 유행 아니에요? 의자를 진짜 굉장히 좀 강력하게 만들어놨어요. 버킷으로 이렇게 딱 달려있네. 이쪽에 이제 충전기 꽂을 수 있는 데가 있고 이쪽에도 약간의 수납 공간 이런 게 있어요. 여기 어깨남들 보디빌더 두 명 태워놓으니까 얘네 서로 어깨 부딪히려 그러네. 이쪽 공간이 좀 좁아. 그래서 제가 좀 즐겨하는 거 이렇게 해서 다리 여기다 올리는 거 있지. 그건 안 될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이 실내 어떻습니까? 저는 좀 굉장히 만족스럽거든요. 특히 핸들 부분도 굉장히 잘생기게 나왔고 저 밑에 무선 충전기 충전한 게 있잖아요. 쓸데없이 공간 많이 쓴 거 여백의미가 느껴져요. 저쪽에 그냥 물건 갖다 놔도 될 것 같기는 해요. 주임님 근데 이거 선샤인 어떻게 해요? 선샤인? 저 이거 또 되게 중요한데? 그게 없지만 네. 만약에 저에게 연락 주시면 네. 제가 사은품으로 햇빛 가리개를 드리겠습니다. 선글라스 주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? 요걸 주는 게 아니고 근데 뭐 이것 빼고 만족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아서요. 펌키도 다음으로 이런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? 그지? 진짜로? 근데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여기가 다 터치로 바뀌어가지고 엉뜨? 엉뜨가 이건가? 엉뜨? 엉뜨가 요거? 엉뜨 이렇게 파워 조절 이렇게 눌러서 가는 거네. 이거 좀 적응 좀 돼야겠네. 핸들 열선도 저기서 조작 가능합니다. 이게 아쉽게 통풍 시트가 없네요. 자 출발 한번 해볼 건데 지금 뭔가 나 왜 전기차로 운전하는 것 같지? 이쪽 느낌이 다 이렇게 전기차 느낌이어서 이제 내연기관이구나 느낌이 옵니다. 그리고 요 급이면은 솔직히 그냥 좀 세단 느낌일 줄 알았는데 SUV 느낌 나네요. 요 시야감이. 저는 이런 차 타면 되게 작을 줄 알았어요. 이런 실내랑 이런 게 답답하고. 그게 아니에요. 요쪽 부분이랑 이런 게 되게 잘 보여서 운전이, 저 진짜 쉬워요. 여기 또 이제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랑 그 애플 카플레이 이게 다 돼가지고 요쪽에서 이제 티맵이랑 이런 걸 다 기본적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.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M 서스펜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? X라인은 안 들어가 있고 M100만 M 서스펜션 적용됩니다. 근데 이제 좀 열받는 게 지금 GV80보다 승차감이 좋네? 어떻게 이 GV80보다 좀 더 묵직하네? 진짜 이 묵직하고 이 바닥에 꽉 눌려서 이 가는 느낌이 저는 좀 제 취향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저희 그 GV80은 차가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좀 많이 통통 튀어요. 그래서 그게 좀 가장 아쉬운 점이었어요. 사실 옵션이랑 이런 것들은 다 마음에 들어요. 공간도 마음에 들고 외형도 너무 이쁘고 그런데 요 느낌만이 항상 아쉬웠거든요. 하지만 이 차는 이제 역시 이 BMW DNA가 있어서 그런지 이 묵직함. 사실 좀 엑셀을 세게 가져갔을 때는 4기통이구나 요 느낌이 오는데 요거를 제외하고는 그냥 나 이 BMW라는 요 강력한 수입차에 타고 있다 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요 보디빌더가 지금 절 껴안아주고 있어요. 요 시트 보여요? 내가 좀 외세워 보이지 않아요? 근데 생각보다 이제 시트가 또 마음에 들어서 이게 장거리 운전할 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이 시트 같은 경우도 장거리 운전 너무 좋지만 예전 세대 없던 반자율 주행이 또 추가되었습니다. 원래 이런 급에 반자율 주행 안 들어가 있잖아요. 네. 자동으로 가다 멈추다 다 되는 거죠? 그거는 M100만 요거만? 그렇고 X라인 같은 경우는 네. 드라이빙 어센도 플러스로 적용되고 M100 같은 경우는 프로페셔널로 적용되다 보니까 그거는 차이가 좀 있어요. 스포츠 모드. 4기통의 스포츠 드라이빙 한번 즐겨볼게요. 저 뒤에서 지금 잡아당긴 건 아니시죠? 네.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이 4기통의 한계. 지금 분명 얘는 앞으로 뛰어나가려고 비명을 질렀거든요. 근데 저기서 주인님이 뒤에서 잡아당긴 것 같아 지금. 근데 요거는 막 밟는 차는 아니에요 솔직히. 부스트 모드인데 한번 써볼게요. 오! 부스트 모드! 우와! 주인님. 네? 부스터 모드를 쓰니까 이렇게 뒤에서 누가 제 머리끄댕이를 잡고 있다가 놓치긴 하네. 요거를 쓰면 확실히 좀 더 좀 잘 나가기는 해요. 그래도 이게 4기통 가솔린이라 공인 연비는 10km 넘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BMW 같은 경우 좀 장점이 연비가 괜찮게 나와요. 가솔린이 3000cc도 좀 나쁘지 않게 나오는데 이건 4기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비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거든요. 근데 요 앞으로 보여 부스터 모드도 굳이 쓸 것 같지는 않은 써봤자 재미있진 않습니다. 네. 그리고 요 시트 느낌이 또 되게 편해서 요 허리 요축까지 다 나와요. 이쪽이 요거 장거리 운전할 때 허리가 안 아플 것 같아요. 요 마사지를 넣어주다니. 지금 시작됐어. 그래도 조금 아쉬운 점은 아기 고양이가 이제 꾹꾹대는 느낌?
이렇게 센 고양이는 아니에요, 그렇죠? 네. 길 고양이는 아니에요. 아무래도 엔트리급이다 보니까 네. 지금 이 차량을 보시고 X5인 것처럼 말씀하셔가지고 너무 아, 만족도 높으신 것 같아요. 아, 예, 지금 제가 너무 기대를 또 많이 했나 봐요. 너무 왜냐면은 장점이 많다 보니까. 그 뒤에 공간 어때요? 뒤에 제가 키가 185인데 닿진 않아요. 아, 진짜요? 뭐 완전 완벽하게 편하다 이런 말씀은 솔직하게 못 드리는데 그래도 예전 세대보다 네. 승차감이라든지 공간 효율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앞좌석에 185 둘이 앉았거든요. 무릎 공간 남아요 안 남아요? 남아요. 지금 최대한 오므리고 있는 거예요? 아닙니다. 편하게 했는데도 네. 달랑말랑은 하지만 닿지는 않고 있다. 그리고 좀 많이 궁금해하실 분들이 진짜 2열에서 운전할 때 요 시야감 어떤지 요 위에 요 뻥 뚫려 있잖아요. 네. 괜찮나요? X1 차량 같은 경우는 머리 뒤까지 방화선도가 다 있어가지고 개방감은 확실히 차량이 더 넓어 보이는 부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반자율 한번 해봐야죠. 뭐 딱 모두 누르고 뭐 딱 세팅 오케이 갑니다. 요 지금 핸들 이거 손 놔도 되는 거죠? 네. 원래는 뭐 저쪽에 이제 반자율을 했을 때 자 이제 앞차와의 거리가 좁혀집니다 멈춰 멈춰야 돼. 그렇지. 저 헤드업으로도 이게 반자율 현재 상태가 어떤지 다 나와요. 지금 이게 아직 사료는 안 나온 상태잖아요. 네 맞습니다. 언제쯤 예정이에요? 예정은 지금 따로 없지만 전기차 IX1 같은 경우는 사료는 들어가고 가솔린이나 디젤 모델은 전륜 S드라이브로 출시되었습니다.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그 도이치는 좀 뭐 이렇게 뭐 초강력 뭐 하는 거 있어요? 도이치 대치가 초강력인 부분도 있지만 네. 또 도이치 대치의 저 정혜수 주임이 초강력이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은 아마 절대로 실망은 안 하실 것 같아요. 파워 있게 뭐 할인하고 뭐 이렇게 좀 있나 있어요? 그런 부분 없는데 영상에서 얘기하면 항상 혼나던데. 맞습니다. 할인 부분은 다른 분들하고 뭐 비슷하지만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250대 넘게 판매했습니다. 아 진짜요? 네. 그래서 여기 도이치 모터스의 이 또 정혜수 주임님도 많이 찾아주시고 저 AS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책임드리고 해드릴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주셔도 되실 것 같아요. 서라운드 뷰 굿굿 요 작은 차에 서라운드 뷰까지 있으면은 요건 이제 진짜 진정한 이것이 마트용이다. 아 여러분들 오늘 이 X1을 한번 타봤는데 진짜로 애매하게 좀 이렇게 5천대 6천대 이 가격대로 사실 수입차 웬만한 게 살 게 없어요. 아니면은 너무 이제 옵션 다 빠지고 깡통 이런 거만 가능했는데 엔트리급에서도 풀옵션으로 다 해서 들어오면은 요번 X1은 진짜 인기 많을 것 같아요. 저는 이 세대가 옵션 이렇게 다 들어왔어도 저는 거들떠도 안 봤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외관이 너무 이뻐졌어요. 이 실내 다 바뀐 것도 좀 괜찮고 아 좀 까야 되는데 왜냐면 또 이거 우리 구독자들이 도이치에서 돈 받았냐 이럴 텐데 안 까면은 더 이상 깔 걸 못 찾겠습니다. 우리 또 정혜수 주임님 많이 찾아주시고 다음에도 또 괜찮은 차 있으면 또 같이 차량 협찬 좀 해주시고 또 나와주세요. 누구보다 빠르게 차량 협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사 잿볼이었습니다. 알고 계시네.